아, 동희 씨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목소리 왜 그러세요? 네? 도대체 항상 이 시간에.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네. 해야 되시다니까. 네. 왜 전화하신 거예요, 근데? 전 바보가 아니라고요. 동희 씨. 그럼 전화 거신 김에 네.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장난 좀 소개해 주세요. 아, 성민 씨랑 학창 같이. 시절에 많이 했던 장난이요? 예. 장난보다도 항상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 책상 서랍에 생라면을 이렇게 넣어놓고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부셔먹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게 뭐예요?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야? 정말 짜증난다. 이제는 동희 씨 지겨워요. 진짜 같은 멤버니까 받아주는 이렇게 하는 거죠. 거지. 이게 진짜 연예인으로서 이게 멘트가 이게 뭐예요? 은혁 씨, 예. 이 친구가 네. 예. 네. 슈퍼주니어 아니었으면 뭐 했겠어, 정말. 이거 멤버들이 잘하니까 다 받아주는 거, 다 살려주는 아니, 진짜 거지. 뭐 했겠어, 진짜. 그냥, 동네 그냥 조금 얼굴 반반만 그냥, 키 조그맣고, 예. 예. 목포에서 그냥 물고기를 잡았을 수도 있는데. 아유, 참, 예. 예. 오늘 사실 그 저희가 또 케이블 방송에 한 음악, 아, 그 토크 프로그램, 네. 버라이티 프로그램 나갔고, 연예 프로 연예 나갔고, 뉴스 연예 나갔죠. 뉴스 나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동해 씨가, 형, 요건 나랑 딱 맞는다. 형, 나 요새 물 올랐어. 나 요새 감다 잡았다. 방송 다 내, 오늘 거다내 거다, 이거. 내가 고정할 어? 거다. 한마디도 못해, 이거. 끝나고 나더니, 형, 나 못하겠어. 나 방송 체질이 아니야. 난 불만 들어오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. 동시에 분명히 내일도 이렇게 저희 초대해서 오시면 조용히 있을 거예요. 가만히 있을 거예요.